올해 들어 11번째 태풍인 힌남노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사이로 열린 길을 타고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한 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현재 대만 타이페이 남동쪽 약 390km 해상에서 시속 8km의 속도로 이동 중이며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 강도는 매우 강, 강풍 반경 410km, 폭풍 반경은 180km의 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북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조만간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구름이 흩어지고 전보다는 세력이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태풍은 동중국해를 지나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통과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 어제 예상했던 진로보다 더 내륙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 이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며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해 최고 600mm의 물폭탄과 초속 60m에 달하는 폭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높은 해수면 온도, 약한 연직 시야, 원활한 상층 발산 등으로 태풍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상황이고, 해양에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가 태풍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힌남노의 중심 기압은 내일 9월 4일 920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갔다가 한국에 영향을 줄 때는 약 940에서 950헥토파스칼에 이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며 강도가 세집니다. 과거 대형 태풍인 1959년도에 사라, 2003년도에 매미의 상륙 시점 중심 기압이 각각 951.5헥토파스칼, 954헥토파스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힌남노의 강도가 더 세다는 의미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초강력 강도로 4일 밤과 5일 사이 방향을 틀며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해상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매우 강해서 강으로 강도를 줄여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